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의 일자리가 사라질까 두려우시죠? 4차 산업혁명,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이 없어지는 혁명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한 신기술 중에 한 가지 예로 자율주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메리칸 트러커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운전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아마존의 자율주행 부분 특허를 분석해 보면 큰 레이더를 부착할 수 있는 트럭의 경우는 충분히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메리칸 트러커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흐름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편하고 이익이 남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운전자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상 불안전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술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I를 떠올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터미네이터를 떠올리세요. 마치 지능을 가진 기계가 인류를 다 말살시키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산업 현장에 가보니까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터미네이터가 등장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존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느냐? 예를 들면 제조국가인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 대비당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인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 말은 즉 단순 반복적인 일을 이 땅에서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학습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기술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기회가 되는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지능 능력을 키워야 될 때라는 말씀이죠. 기술 지능을 키워야만 우리는 신기술에 대한 유익함을 취할 수 있고 우리를 진짜로 위협하는 기술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훈련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겁을 또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소프트웨어는 개발되고 있고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공장에 있는 하드웨어에 탑재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단순 반복적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 기술의 실체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어떠한 기술을 응용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 동료분들과 열심히 파악해보고 나름의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셨던 내용 말고도 더 궁금한 게 아직 많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마이크 임팩트 스쿨의 4차 산업혁명 리포트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저와 함께 신기술 동향에 대한 진지한 학습과 토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리포트 말고도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마이크 임팩트를 구독해 주십시오.